자,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의 추정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특히 이제 추정 방법이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이 있는데 각각 설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 정확력과 해석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통계 학습 방법은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여기 보이는 파라메트릭 메소드.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요. 넌 파라메트릭 메소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넌 파라메트릭 메소드는 하나 설명을 한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방법이 KNN입니다. 이제 파라메트릭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델의 형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F잖아요. 이 함수 F의 어떠한 형태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니어 모델이 있는데요.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F of X라는 이 함수를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여기 프리딕터, 그 다음에 베타 2 곱하기 X2, 그리고 프리딕터가 픽에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 베타 P 곱하기 XP, 이러한 선형 형태로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선형 모델에서의 선형은요, 이제 X와 여기 Y라고 하거나 뭐 F, 이렇게 하면은 이게 X가 항상 이제 선형 관계 이렇게 의미를 짓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linear imparameter 해가지고 이 슬로프의 입장에서만 리니어이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타 0, 베타 1, X1, 그다음에 베타 2, 2의 X2 혹은 베타 3, 로그 X3.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F를 정의하면요. 이거는 리니어 모델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의 X2승, 그 다음에 로그 X3. 이게 존재해서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베타 0, 이제 X1, 베타 입장으로 써야 돼요. 베타 1, 그 다음에 2의 X2. 이게 계수고요. 베타 2. 그 다음에 로그 X3, 이것도 이제 베타 3의 계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타 입장에서 보면 F는 여전히 어때요? 리니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통은 리니어 모델을 정하는데요. 일단 이 수업에서는 그냥 편의상요. 이 X 입장에서 리니어하면 이제 리니어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리니어 모델 혹은 회귀 모형 수업 시간에 다루는 개념, 그 리니어 모델의 정의는요, 이러한 개념을 다뤄요. linear imparameter.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KNN이 대표적인 non-parametric method라고 했잖아요. 이 이유는요, 애초에 F에 대한 뭐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NN은 이제 non-parametric metho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가정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이 F에 대한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F의 가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 베타만 추정하면 되죠. 즉, F 자체를 가정한 다음에 베타를 추정해서 함수 F를 추정하는 것.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X와 Y의 관계,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F라는 함수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 관계가 선형인 관계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리학적인 실험이나 화학적인 실험에서 자연 법칙에선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수업에서는 혹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수업은 리니어 모델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듯이 프리딕션이 잘 돼요. 두 번째, 인퍼런스, 해석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추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실제 우리 함수 관계 자체는 선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F를 선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추정을 해도 이두 개가 잘 되는 이유는 실제 함수 관계에 좋은 근사치 역할을
한다고 우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 모델 이그잼플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여기 리니어 모델을요, 우리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어요. 여기 X와 Y에 대한 스캐터 플롯이 보이시죠? 자, 이 데이터에서 이 리니어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당연히 직선이겠죠. 이 직선, 여러 개의 직선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직선도 있을 거고요. 지금 파란색 같은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녹색으로 이런 색의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을 2번, 초록색을 3번이라고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한 직선이 가장 좋아 보여요? 2번이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 데이터 포인터들을요,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을 찾는 게, 즉, 베타 추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나중에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 가장 잘 추정했다는 파란색 직선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 잘 설명하는 것 같나요? 항상 이제 꼬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 꼬리 부분, 이 왼쪽과 오른쪽 부분, 이 꼬리 파트가 잘 설명이 되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 꼬리 파트에서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좀더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뭐, 이런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은 당연히 함수에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리니어 모델이 아닌 이제 다른 모델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또 얘가 쿼드라틱 모델이 있거든요. 쿼드라틱 모델은요,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리그레션 입장에서 리니어 모델 입장에서는 선형 모델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 2차식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쿼드라틱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뭐, 참고로, 우리 큐빅 모델도 있거든요. 큐빅 모델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FCX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1차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2차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차도 있습니다. 제곱이요. 자, 이렇게 가정한 걸 큐빅 모델이고요. 자, 이 부분도요. 나중에 수업 후반부에 계속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쿼드라틱 모델도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 베타를 추정할 거고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관통하는 커브를 찾을 건데요. 그게 여기 있는 빨간색 커브인가 봐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위에 있는 직선보다 데이터 포인트를 더잘 설명하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꼬리 파트 여기 문제였잖아요. 이 파트랑 이 파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꼬리 파트에 약간, 다시 증가하는 경향, 작을 X가 작아질 때마다 Y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패턴도 찾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점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패턴도 잘 찾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이 굉장히 데이터 이 관계를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인데 이제 프리딕터 개수를 조금 늘린 인컴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인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터가 3개였죠. Years of Education, Seniority, 그 다음에 Marital Status 이렇게 3개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2개만 써보도록 할게요. Years of Education이랑 Seniority. 자, 우리 그냥 데이터와 무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평균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컴도 점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니까 직급도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컴을 Education과 Years of Education과 Seniority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이 F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다 보니까 이 파란색이 실제 펑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이 평면 위에 있진 않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엡실론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방금 설명했던 파라메트릭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F가 실제 이 파란색 평면이 잘 설명이 되는지 비슷한 어떤 평면을 추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요, 지금 앞서 설명했던 그 리니어 모델을 적용했을 때 추정한 평면이에요. 자,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 y는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1 더하기 베타 2 x2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x1이 education이 될 테고 x2가 seniority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제일 잘 관통하는 추정치들을 찾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길게 쓴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years of education이 증가함에 따라서 income이 증가하는 그 경향 잘 파악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seniority도요.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income이 증가하는 이 패턴도 잘 파악하는 거볼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parametric method가 실제 함수 f를 잘 추정한다. 잘 이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제 완벽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완벽하진 않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years of education이 초반에는 사실상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다시 이렇게 플래토, 이렇게 평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죠. seniority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또 평면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non-parametric 메소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n-parametric 메소드는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그 함수 f의 형태에 어떠한 명시적인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example에서 보시면은 education 레벨에 따라서 이제 income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income. 실제로 이제 리니어 모델은 직선밖에 못 찾으니까 이런 형태인데 실제 함수는 어떤 시점까지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시점부터 급격히 상승 후에 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가하지 않죠. 자, 이제 모델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f를 찾지 못하는 혹은 뭐 어떠한 추세선은 찾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정확한 prediction은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거와 다르게요. non-parametric 메소드는 이런 함수 형태의 가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flexible한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flexibility가 지나치게 높으면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지나가는 어떤 추정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KNN 설명할 때 K가 1인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지나가는 추정선을 만들었고, 그건 실제 F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니었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했다. 오버핏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과적합. 네. 자, 과적합이 발생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구불구불한 형태의 추세선이 나오면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non-parametric 메소드는요. 이제 parametric 메소드와 다르게 parametric 메소드는 사실 베타라는 이제 코에피션트를 추정하면 함수를 추정한 거잖아요. non-parametric은 이렇게 추정해야 될 코에피션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관측치가 필요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에서 했던 그 인컴 이그잼플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적용한 모델은요, 앞으로 배울 심플레이트 스플라인이고요. 이제 우리는 스플라인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Years of education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 income이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의 증가하지 않는 원래의 출입값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추세선을 만들어내는 거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seniority도요, 처음에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지 않는 이런 원래의 true f와 굉장히 유사한 predicted value들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non-parametric 메소드를 잘만 사용하면요, 실제 true f 값과 굉장히 유사한 predicted value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잘 사용해야만 좋은 predicted value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번 경우는요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요 이제 조금 overfitting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즉 KNN 같은 경우에 K가 1로 두면 굉장히 위글리한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와 같은 스플라인을 썼는데요. 이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3차원 그림이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지만요. 여기서 만들어낸 프리딕티드 밸류 이 평면들은요. 어때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지난다고 해서 항상 오버핏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실제 F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 F 값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슷한가요? 뭐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별로 증가하지 않다가 급격히 상승. 그런데 Years of Education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해석 불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죠. Seniority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급격히 상승 후 다시 좀 떨어졌다 다시 상승. 이 떨어지는 구간을 전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n-parametric 메소드를 잘못 사용하면 실제 F와 전혀 다른 predicted value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했던 방법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Flexibility는 이제 모델의 유연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predicted value들이 굉장히 많으면 flexibility가 높다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interpretability 같은 경우에는 해석력인데요. 이제 모델이 딱 제시해 주는 걸 보고 x가 y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구나. 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얼마만큼 증가하기를 기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면 interpretability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 사실 아직 없지만, least square 메소드는 이미 배웠잖아요? 이게 리니어 모델. LM이라고 주로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subset selection이나 lasso도 이미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앞으로 배울 거고요. KNN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flexibility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한요 정도 있겠네요. KNN. 하지만 KNN은 어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계속 반복했죠. 사실 이제 K를 높였어도요, 이렇게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양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요, 어떤 경우에 왜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왜 떨어지는지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제 KNN은 flexibility는 높지만, interpretability는 떨어진다.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y는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돼서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평균적으로 베타 원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석이 굉장히 쉽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flexibility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관계는 설명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앞으로 배울 거, subset selection이나 lasso 같은 경우에는 interpretability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리니어 모델을 조금 더 중요한 변수만 남겨놓겠다. 뭐 그런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flexibility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전체 프리딕터를 쓰는 게 아니고 일부의 프리딕터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부분, generalized additive 모델이나 tree, decision tree. 이렇게 쓸게요. decision tree 같은 경우에는 뭐 flexibility도 어느 정도 되고요. interpretability도요.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인과 부스팅 이 정도 될 거고요. support vector machine은 아마 섹션 챕터 9 정도에 배울 건데요. 이것도 이제 flexibility가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interpretability는 떨어지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러니까 들어봤던 방법인 딥러닝은요, 이제 flexibility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prediction 자체는 굉장히 잘될수 있는데요. 물론 안될 수도 있어요. overfitting 이슈가 발생하면요. 하지만 interpretability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또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함수의 추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가요, 파라메트릭 메소드. 짧게 그냥 파라.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넌 파라메트릭.
그래서 파라메트릭 메소드의 대표적인 방법이 리니어 모델이 있다.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리니어 모델은요, 파라메터에 대해서 선형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맞지만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니어 모델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쓰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쿼드라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y는 똑같이 되는데 베타 2 x 제곱 플러스 엡실론 뭐 이런 식으로 큐빅 모델이 있다고 똑같고 베타 3 x 3승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넌파라메트릭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KNN이 있습니다. KNN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 메소드와 다르게 이제 함수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flexible하다. 굉장히 구불구불한 형태의 실제 F를 잘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했다가는 overfit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구불구불하게 된 이제 predicted value들이 나와서 실제 함수와는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